아동가정환경학과를 비롯해서 유아교육 관련 학과에는 어떤 학생들이 좀 진학하는 것이 좋겠습니까? 네, 방금 교수님께서 자격증 관련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지금 수험생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자격증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.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그중에서도 국가자격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간호사라든지 교사에서 법률에 의해서 그 나오면 자격증을 따는 그런 것을 국가자격이라고 그러고요. 네. 그다음에 정보처리기사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기술자격이랍니다. 그래서 국가에서 응시하는 시험을 시험. 본. 예. 네.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한 500여 개 되는 게 민간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아까 학회라든지 어떤 협회라든지 어떤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자기들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 자격증을 민간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공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민간 자격증이 다양하게 수요가 많을 것인데 어느 대학에서 어떤 자격증을 주느냐 그것이 국가에서 공인을 받았느냐 공신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감명 깊은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자폐 아동이 있더라고요. 6, 7세 아동이 자폐아가 됐을 때 그 네. 아이를 돌봐주는 이 과의 졸업생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? 결국은 그 아이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차원보다는 진심으로 그 아이의 부모 입장이 되어서 그 아이를 챙겨주는 그런 게 굉장히 남을 사람을 좋아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아까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혼 가정이 많아지지 않습니까? 결손 가정이 많아지고 그 집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이과 졸업생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. 그런 가정에서 이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마음 또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마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.